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지하 보관으로 많이 사용되는 GRP, GLE, GRV, RTR, RPM 파이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용어들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본 유리섬유배관 내용은 아스메와 ASTM 관련 코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이버와 레진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죠. 파이버는 대단히 길고 가늘며 연하게 굽힐 수 있는 천연 또는 인조의 선상 물질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카본 섬유와 유리 섬유,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토바이를 탈 때 머리에 착용하는 안전장치를 하이바 헬멧이라고들 하죠. 이는 철모보다 가볍고 더욱 단단한 재질인 카본 파이버 헬멧이라는 용어를 줄여서 쉽게 하이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진입니다. 수지 혹은 진이라고 부르며 플라스틱의 원료로서 종류로는 에폭시 타입, 폴리에스테르 타입, 비닐에스테르 타입, 페놀릭 타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FRP라고 하는 것은 파이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을 지칭합니다. 더 자세하게 영어 단어를 분석해보면 섬유질로 강화된 레진 결합제를 의미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유리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을 GR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RP는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비닐에스테르, 페놀릭 수지를 총칭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리 섬유로 강화된 에폭시 결합제는 GLE, 유리 섬유로 강화된 비닐에스테르 결합제는 GRV가 됩니다. 유리 섬유로 강화된 열경화성 수지는 RTR이라고 하고 유리 섬유로 강화된 폴리몰타르는 RP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RTR과 RPM의 차이는 시멘트와 모래골재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RTR이라고 하고 시멘트와 모래골재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RPM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종합적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GRE와 GRV를 포함하는 상해 개념이 GRP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GRP를 포함하고 RTR과 RPM까지 모두 포괄하는 제일 상해 개념은 FR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GRP는 파이버 글라스 레인포스트, 즉 FRP와 동일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FRP의 영어 단어가 파이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이면 제일 상해 개념이 되고 파이버 글라스 레인포스트가 되면 GRP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FRP 배관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GRP 배관, GRE 배관, GRV 배관, RTR 배관, RPM 배관의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